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정에 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음정은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원래 음을 하나를 지정을 하면 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도를 지정을 하면 도에서 또 도까지 몇 도인지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 도에서 레까지 간격, 그리고 미까지 간격, 파, 솔, 라, 시, 도. 도에서 예까지 간격, 그리고 레, 미, 파. 이런 식으로 음, 두음 사이의 간격을 얘기를 하는데, 음, 이것뿐만이 아니고, 도, 도에서 도, 샵까지 간격, 그리고 도에서 레 도에서 레 샵까지의 간격 이샵간격까지또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보면 도에서 도까지는 1도 1도라고 해요 0도라고 하지 않고 도에서 도까지는 1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일단 샵은 생각하지 않고 도에서 레까지 간격은 2도 도에서 미까지 간격은 3도 도에서 파까지 간격은 4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간격들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보면은 일단은 이 표를 좀 외워줘야 되는데 머릿속에 이거는 그냥 조금만 외워두면 금방 익혀지거든요. 이거는 책이나 아니면은 제가 나중에 드리는 스크립트를 보고 이거를 익히셔야 돼요.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음, 우리가 완전 음정하고 장음정이 있어요. 완전 음정은 1, 4, 5, 8이라고 해서 1도에서 1도, 도에서 도까지 1도, 그리고 도에서 파까지 4도, 도에서 솔까지 5도, 그 다음에 도에서 도까지 8도. 이거를 완전 음정이라고 해요. 왜 완전 음정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중세시대나, 어른, 그, 더 예전 시대에 가면은, 1도, 4도, 5도, 8도가 완전한 음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 음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완전이라고만 적어 놨어요. 1도는 완전 1도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다음에 4도는 완전 4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5도는 완전 5도, 그리고 8도는 완전 8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장조, C메이저 다장조. 아무 조표도 없는 상태에서 도부터 다른 음까지의 간격을 생각했을 때 음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먼저 간격을 설명해줄 때 반음이랑 온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어 일단 온음은 반음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반음 플러스 반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피아노를 칠때 무조건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치는데 이게 온음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검은색 건반이 있다. 검은색 건반이 있으면 이것도 간격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에서 이 검은색 건반으로 갈때 반음으로 올라갔다 생각을 하면 돼요. 반음 올라갔다. 얘는 반음 내려간 거고 또 반음 올라가고 반음 내려가고 여기에는 아무런 검은 건반이 없죠. 이것도 우리가 반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건반 하나씩 갈 때마다 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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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얘랑 얘 이동할 때는 반음이 두개 있으니까 온음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에서 얘까지는 온음이다. 얘도 온음, 얘는 반음, 얘는 온음, 여기로 갈때 온음. 근데 또 여기로 여기로 갈 때는 반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458은 어떤 음정으로 이루어졌나 보면은 1도는 그냥 하나의 건반 하나 완전 1도라고 해요 도에서 도까지 가는 건 완전 1도 같다 그리고 도에서 파까지 가는 건 온음이 하나 둘 그리고 반음 하나 있는 거 그래서 도, 완전 사도라고 하면은 도에서 파까지 가는 건데 이게 사도인데 이 사도를 살펴보면은 오음 하나, 오음 두 개, 그리고 반음 하나. 그래서 사도 완전 사도는 오음 두 개에다가 반음 하나가 있는 음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다장조 C C 메이저에서 도에서 파까지는 그냥 완전 4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완전 5도, 도에서 솔까지는 완전 5도다. 그리고 도에서 도, 도까지는 완전 8도다. 이거는 C 메이저에서 그냥 이 간격 그 자체를 이 표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58이 있으면 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 2367이 있을 텐데 2367은 어, 말 그대로, 그냥, 아까 도, 파, 솔, 도까지 갔죠? 그 사이에 있는 음들. 도에서 레까지는 2도인데, 두개 움직였으니까 2도인데, 장 2도다. 그리고 도에서 미까지는장 3도다. 그리고 도에서 라까지는 장 6도다. 도에서 7까지는, 시까지는 장 7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얘네는 1, 4, 5, 8 완전 음정. 장음정은 2367, 도는 장음정이다. 이렇게 그냥 이것만 그냥 외우고 있으면 돼요. 1 4 5 8 완전 2 3 6 7 장음정. 이걸 왜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어, 실용 음악을 할 때는 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 전통화성학을 배울 때는 이거를 시험을 보죠. 이거를 몇 돈지 몇 돈지 이렇게. 특히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시나 아니면 어, 이론에서는 이거를 아예 문제로 내가지고 몇 도인가요?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이거 자체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완전 2도 있을까요? 완전 2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1, 4, 5, 8은 무조건 완전 음정에서 시작하고 2, 3, 6, 7은 무조건 장 음정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파까지는 몇 도죠? 도레미파 도부터 세는 거예요. 도레미파해서 완전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화살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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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음정이 이동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파인데 도에서 그냥 파 말고 도파 샵은 간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플러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도에서 파에서 음정이 더 넓어졌죠. 도파 샵까지. 그래서 도에서 파 샵까지는 한번 이동을 했으니까, 하나 이동을 했으니까, 증음정. 그래서 얘는 아까는 이렇게 샵이 없었을 때는 완전 사도였는데, 샵이 하나 생겨서 간격이 늘어났으니까, 증사도가 되는 거예요. 증사도. 그리고 만약에 파샵에서 또 하나 샵을 해준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샵이라고 안 하고, 더블샵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블샵은 이렇게 X를 그려주는데, 파샵. 파 옆에다 이렇게 엑스를 그려주는데 그럴 때는 겹증이라고 해요. 근데 한번 보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가 배울 텐데 이명동음이라고 해서 이명동음. 도에서 파까지 사도인데 더블샵을 해주면 더블샵을 해주면 하나, 둘, 가가지고 솔에 가죠. 솔. 도에서 솔. 근데 파샵, 파의 더블샵은 소이랑 같아요. 이걸 우리가 이명동음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명 다른 음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같은 음이다 라고 해서 파시트 더블샵은 소이랑 같다. 그래서 사실은 음 겹증사도는 겹증사도는 뭐랑 같냐면 나중에 보면 이게 소이랑 같다고 했죠. 음이 그래서 완전 오도. 도에서 솔까지는 도레 미파 솔인데 오도는 완전이라고 먼저 부른다고 했죠 C 메이저에서는 그러니까 도에서 솔까지는 완전 오도. 결국에는 겹증 사도랑 완전 오도랑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명 동음이라고도 하고 얘는 이명 동음 때문에 똑같은 음 간격인데. 다르게 부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 나중에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장음정에서 한번 보면은, 도에서 시까지는 몇 도일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도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장, 7도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플랫을 해줬다, 시인데, 문제에서 플랫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도에서 신대 플랫이 되었다. 그러면은 간격이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거. 간격이 줄어들었으니까 장칠도에서 하나 더 내려가면 돼요. 마이너스 하나 해줬더니 장칠도가 아니고 10 플랫을 해주면 단칠도라고 써 있네요. 단칠도. 그러면 도에서 10 플랫까지는 단칠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 0 플랫보다 하나 더 플랫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 7도. 그리고 또, 또 플랫을 해주면 겹감 7도가 되는데, 플랫이 우리는 보통 두 개까지 맞으니까 겹감이 되는 경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왜 도에서 겹, 더블샵을 도에서 파까지 더블샵을 왜 솔이라고 안 쓰고 같은 음인데 같은 음인데 왜 솔이라고 안 쓰고 파샵, 파 더블샵이라고 쓸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건 왜 그러냐면 도에서 솔로 갈 때는 그냥 아예 오도라고 부르는데 도에서 파 더블샵을 해주면은 어쨌든 사도권에 있는 것들은 사도에서 이동을 한다라는 게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완전 오도랑 겹증 사도랑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겹증 사도에는 사도는 사도로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 사도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오도로 이렇게 다 바꿔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laughs> 계산할 을때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c 에서 솔까지 어떻게 갈 거냐. 이거는 어 우리는 지금 C메이저에서만 봤는데 c 에서 솔까지는 어떻게 갈까 생각을 해보면 시, 도, 레, 미, 파, 솔, 6도죠6도면 일단 2, 3, 6, 7이었으니까 장육도인가? 한번 봐보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도부터 라까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장육도였죠? 도는 기준음이었으니까, 도부터 라까지는 그냥 장육도였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시에서 도까지는 반음이고, 솔에서 라까지는 온음이에요. 얘는 하나, 하나 올라갔고 얘는 두개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가 더 간격이 크겠죠? 도에서 라까지 간격, 도에서 라까지 간격이 보면, 건반수만 세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개예요열 개. 근데, 시에서 도까지는, 여기가 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에서 솔까지는 아홉 개네요. 그러면 간격이 다르니까, 음정 간격이 다르면 음정이 바뀌겠죠? 아까 장육도였는데 얘는 간격이 하나 적어요. 그러면 은 얘는 장육도가 아니고 단육도인 거예요. 이렇게 음정 간격을 조금 도에서 락까지 간격이 어떻게 되니까 도에서 락까지 간격이 반음이 10개니까 시에서 솔까지는 반음이 몇 개인지 잘 세서 이런 식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많다 싶으면 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도에서 라까지 간격이랑 시에서 솔까지 간격이 똑같아야 된다면 시에서 솔을 넓혀주든지 솔 샵을 해주든지 혹은 시 플랫을 해주든지 해서 음정 간격을 하나씩 넓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솔까지는 단육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정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계산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시를 올려 버려요. 시를 이렇게 올려 버리면 시솔 이렇게 올려 버리면은 3도로 변하죠. 3도로 변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단육도라고 알고 있으면은 쏠에서 시까지 간격은 어떻게 계산 하냐면, 그냥 3도이고, 장에서 단으로 바꿔주면 돼요. 쏠하고 시는 장 3도다.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어떻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공식인데, 장은 단으로 바뀌고, 단은 장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은 감으로 바뀌고, 감은 증으로 바뀌고, 그리고 완전음정은 완전음정끼리 바뀌고, 이게 전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전위가 뭐냐면 얘를 올렸을 때에요맨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올렸을 때, 그냥 합해서 구도가 되고, 그리고 다는 장으로 바뀐다고 설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시에서 솔까지 문제도 있고 뒤에 보니까 솔에서 시까지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 계산을 하려면 뭐 솔에서 시가 더 쉽겠죠. 솔에서 시는 솔라시니까 장삼도 이렇게 적어놓고 장삼도라고 적어놔도 돼요. 장삼도인데 도에서 미까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도에서 미는 도, 도샵, 레, 레샵, 미 다섯 개인데 솔, 솔 샤, 라, 라 샾, 시, 어, 솔에서 시도 똑같네 간격이. 그러면은 바꿀 필요 없이 장 삼도고.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솔에서 시 문제가 장 삼도라고 적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에서 솔은 간격이 어떻게 되냐라고 문제가 또 나오면 이거는 장 삼도였으니까 어 그러면은 플러스 해서 구도가 나오면 되니까 6도라고 적어주고 장은 단으로 바뀌니까. 단육도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장에서 단으로 바뀌고, 증감 바뀌고, 완전은 완전끼리 바뀐다. 완전은 완전끼리 바뀐다고 했으니까, 도에서 파까지는 우리가 완전 사도인 거 알죠? 근데, 그럼 파에서 도까지 전위했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예에서 얘까지가 완전 사도였으니까 플러스에서 구도가 되려면 5도겠죠? 그 다음에 완전은 완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파에서 도까지는 완전 5도구나.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에서 도, 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에서 간격이 도, 샵이니까 늘어난 거니까, 완전에서 증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겹증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 파 플랫에다가 도샵을 하래요. 그러면은 파 플랫이면 밑으로 더 내려간 거죠? 그러면 간격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위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그래서 겹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겹감은 설명을 나중에 해준다고 했는데, 겹감일 때는 도에서 시까지가 우리가 장칠도였죠?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7도, 장칠도였으니까, 장칠도에서 플랫 해주면 단칠도. 근데 플랫을 하나 더 해주면 감칠도예요. 근데 격감이 되려면 도에서 플랫을 또 해주면 돼요. 아, 이제 플랫을 해주면 늘어나니까 거 줄게 해주려면 도에서 샵을 해주면 돼요. 도에서 샵 해주면은 도 샵하고 C 더블 플랫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번 줄고 한번두 번. 그래서 세번 줄었으니까. 장칠도에서 하나, 둘, 셋 줄어서 격감칠도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수업을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문제를 올려놓을 테니까 문제를 풀어서 이 수업이랑 같이 보면서 문제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